성경북도 언성에서 온 류겸이라고 합니다. 아, 온성? 예, 언성. 온성이 어떤 곳이죠? 온성이라고 하면 지도에서 제일 끝에 있는 제일 추운 데인 것 같습니다. 아, 겨울에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영하 9도 뭐 이런 데. 그래도 여기 날씨는 거기에 비하면 하나도 안 추운 것 같아요. 어, 이 프로그램 본 적 있으세요? 예, 볼 때마다 저는 계속 울어서 우리 아들이 채널을 훅 바꿔놓습니다. 너무 많이 우시니까. 예. 옆에서 보기 속상하니까. 아, 아드님이랑 같이 계시군요. 예. 예. 오늘 모신 류경희 씨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나오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딸을 찾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딸의 이름은 김은주, 현재 나이는 26살입니다. 저하고 헤어지기는 언성 달랜드에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당시 21살이었고요. 예. 키는 1m60이고 네. 이렇게 좀 마른 체격이었어요. 예, 눈꼬리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10시 10분이라고 이북에서는 말하는데 그렇게 눈꼬리가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몸매가 약하고 키는 크고 하니까 북한에서 그 소년장수의 미라가씨라고 그렇게 그냥 불렀어요. 그래요? 네. 사진을 보니까 지금 따님이랑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언제 찍은 거예요? 이거는 2006년 1월 11일 날 제가 제일 처음으로 탈북할 때에 그날 집을 떠나면서의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북에서 찍은 거예요? 네. 어떤 딸이었습니까? 어머님한테. 너무나도 일찍 철이 들고 내가 나가서 장사도 하고 이런 뭐 소토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집에 아침에 나가면 밤중에 들어오고 하니까 얘가 내 식구 밥을 얘가 다 했어요. 근데 이북에서는 그렇게 여기처럼 쌀을 푹푹 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내 쌀을 가서 기계 가서 짝매를 해다가 키질해서 이렇게 해서 엄청 수고가 많이 드는데 그걸 얘가 다 해왔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집일만 했어요. 학교는 왜요? 먹을 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저 앞에 평안남도 양덕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아빠가 제대되어 오면서 자기 고향 언성으로 오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고생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집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엄청 토끼보다도 풀을 더 많이 먹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풀을 얘가 다 가서 캐왔어요. 민들 새투리를. 그런 풀을 드셨어요? 네. 그런데 2006년 1월 11일 날 제가 탈북을 하게 된 것은 약초도 캐고 소토지도 하고 이삭도 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도 아이들을 강내밥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래도 가서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다가 우리 아이들도 배불리 먹이고 이렇게 좀 살자 하는 이렇게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사실은 아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남편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냥 운주하고만 운주야 네 내가 중국 가서 돈도 벌어오고 네가 좋아하는 이쁜 옷도 많이 가지고 올게 그동안 네가 좀 이렇게 엄마 올 때까지 집 세관살이를 좀 해라 그리고 약속하고 1월 11일 날 떠나오면서 저거 사진 찍은 거예요. 중국 가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중국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온 브로커가 일자리를 얻어줘서 저는 조선족 집에서 7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풍이 와서 앓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가정보모를 했어요. 그것도 힘든 일인데. 아, 힘들어요. 아,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아이들이 다 굶어 죽는 것 같아서 제가 돈을 어떻게 내보내려고 해령 맞은편에 삼합을 나가다가 제가 잡혀서 북송돼 갔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공안에서 잡히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언성구루장에 들어가가지고 공개재판을 받았어요. 재판하고. 근데 그 공개재판 때 그러면 가족들도 나왔나요? 예. 예. 오, 그럼 따님을 보셨군요? 그런데 나는 차마 다 우리 식구들이 왔을래는 보지도 못하고 그저 머리를 숙이고 처음 나서서부터 머리를 숙이고 끝날 때까지 숙이고 있었는데는 후에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우리 아들만 와서 봤다고. 따님은 무서워서 안 오고 집에서 울기만 했대요. 아들은 엄마가 그 재판 받는 걸 본 거네요? 네. 그리고 내 아이들이 그날 재판을 끝나고 보안소에다가 가다 놨을 때에 다 집에다가 매니를 오라고 연락을 띄워서 밥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밥을 해가지고 춥다고 두부국을 끓여가지고 밤에 왔는데는 아이들이 나를 다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그럼 따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언제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27일 날 달랜데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는데 보안원이 날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집에 딸이 운주지? 이랬단 말이에요. 예, 하고 대답하니까 운주도 이 길을 들어온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운주 어째 이 길을 들어옵니까? 내가 그러니까 운주도 중국 가자다가 잡혀서 이 길을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만 조금 문이 열리더만 우리 운주하고 곧들의 아이들이 세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막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 2년 만에 정말 헤어졌다가 만나는 딸이지만은 사정없이 붙들고 막 제 박으면서 막 울면서 야 이 미친년아 네 거지 이렇게 여기를 들어오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네 거지 이렇게 하는가 하고 막 딸을 붙들고 울면서 막 때렸어요. 숨이 막 올라오지 않고 보안원이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같이 단련대에서 6개월을 같이 생활했어요. 6개월은 같은 방에 있었어요? 아니면은? 자는 거는 다 같은 데서 자고 밥도 같은 데서 먹지만 일은 엄연하게 딸로 딱 시켰어요. 얼마나 또 가슴 아팠어요. 네. 그래서 딸 보는 게 그렇게 마음 편하겠냐고. 아니 근데 따님은 왜 중국에 가려고 했대요? 우리 딸이가 엄마가 이렇게 잡혀와서 얼굴도 엄청 허세게 되고 이런데 다 면회를 와야 되겠는데 집에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중국에다 팔아먹는 브로커들이 네가 중국에 가면 너네 집에다가 돈을 주겠으니까 네가 중국 가라 하니까 야 마음에는 내가 중국 가면 돈을 우리 집에다 주면 오빠가 그래도 그 돈을 엄마 면회라도 가서 엄마를 살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대요. 참 미치겠네. 그런데 우리 운주가 처음에 와서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못쓰게 되고 이런 데 있으니까 밥이 나오면 계속 밥을 안 먹고 나한테 다 주는 거예요. 요만한 조그만 공기에 밥이 그래서 조금 되는 건데 자기는 집에서 들어왔다 해서 밥을 안 먹고 내 데다 그냥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계속 그리는 걸 야 여기서 먹고 살아나가려면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내가 욕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날짜가 지나니까 일은 힘들고 배는 고프지 배고픈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서로 단련형하고 개항생들이 따로따로 일을 했는데 강냉이 마대가 50kg씩 돼요. 이 배지불로 이렇게 짠 가마니에다가 남자들이 둘이서 들어서 잔등 딜이 되면 거기다 툭 올려놓으면 무조건 무거워서 땅에다 놓을 수가 없어서 목적지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은 단련행아나 교행생이나 다 똑같이 시키는데 우리 딸은 그때 나이도 어린데다가 그렇게 힘든 일이란 건 안 겪어봤잖아. 딸이 마주 이렇게 오고 내가 지나가고 이럴 때면 우리 딸이 막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가마니를 올려놓고 바로 계속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데 얼굴을 마구 수수떡처럼 새빨갛고 땅에다 넣을 수도 없고 어쨌든 목적지까지 가야 돼. 그 광경을 볼 때 정말 저는 내가 차라리 힘들게 일하는 게 낫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50kg짜리? 예, 50kg짜리. 1월달인데 그때 애가 바지에다 오줌을 다 쌌어요. 애가.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어느 하루도 정말 눈물 흘려보지 않은 날이가 없이 우리 딸이 이렇게 날마다 엄마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다 이쁜 우리 딸 같은 돌에 보니까 그렇게 그곳에서 그렇게 서로 힘든 모습 보면서 그래도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대에서 6월 30일 우리 운주는 나가게 되고 예. 나는 8월 10일 나가기로 됐어요. 그래서 나가기로 했는데는 자기는 또 중국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10번, 20번을 잡히더라도 이 땅에서는 안 살겠다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지야 그러지 말고 어쨌든 엄마하고 같이 이봐라. 엄마도 중국 갔다가 이렇게 잡혀나오니까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데 중국 가서는 이제는 못 산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이제는 한국을 가도 가야지 그냥 중국 가서는 잡혀나오면 이제 잡혀나오면 죽는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엄마 말을 안 듣고 내가 8월 11일 날 나오니까 8월 2일 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생각하면 야속하기도 하며 그런데 아마 생각해보니까 집에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나와서 뭘로 몸보신 할까. 그러니까 내가 또 중국 가면 우리 집에다가 돈이라도 브로커가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으로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딸을 못 본 겁니까? 못 봤어요. 그게 그냥 관련대가 마지막이 돼버린 거예요? 예. 관련대에서 헤어진 게 마지막이래요. 그러면 혹시 중국에서 다시 잡혔다든가 그런 소식도 못 들었고? 들었어요. 막 미칠 것 같는 같아요.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나와가지고서 밥 한 끼라도 따끈히 먹으면 그래도 그 기간에 다 그런 무슨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기는 나는 환상을 하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딸을 중국에 가서라도 찾아오려고 10월 19일 날 다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네, 네 중국으로 왔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제가 딸을 찾으려고 사실은 사람들이 뭐 광고도 내도 된다 뭐 그리고 연변에서 그런 일자리를 그런 내는 데다가 사람 찾는 거라며도 라디오를 들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도 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신분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혹시 이렇게 또 냈다가 우리 딸이 공안이라도 또 이게 들켜서 잡히면 어쩔까 많이 망설이고 있다가 혹시 얘가 한국이라도 먼지 안 갔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들어오자마자 국정원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에 안 온 거예요. 딸 찾으러 나오신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메서리 태국이랑 그런 수경서마다 걸치는 데마다 다 운주 엄마 한국 간다 하고 다 벽에다 글을 써놓으면서 그렇게 하면 왔어요. 혹시라도 내 뒤에라도 어메서리 보지 않을까 하고 엄마 한국 간다 엄지야 빨리 오라 그렇게 하고 벽에다가 그렇게 글을 써놓고 제가 왔어요. 혹시 인터넷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제가 그렇게 나오자마자 한원을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먼저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넷 세트민 심트에다가 운주를 찾는다는 것을 몇 번 올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전화가 왔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기 어디 안쪽에 그게 어디 안마방에서 이런 애를 딱 봤다고 맞다고 그러면서 심통스레 맞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는 좋아서 금방 다 찾은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란 게 자기는 저 안쪽으로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을 좀 보내주면 제가 네.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30만을 보내줬어요. 아저씨 그저 가서 우리 운수하고 딱 만나서 맞전화마 해서 우리 둘이 엄마 딸이 맞다는 것만 알면 이거보다도 돈을 아끼지 않고 주겠으니까 무조건 맞전화만 시켜달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뭐 안마방까지 도착했다 하면서 그리더만 한참 있다 전화 온 게 이름이 아빠 엄마 이름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돈만 30만을 보내고 그렇게 그 좀 들뜬 마음으로 보냈는데 또 3월 달에 또 전화 온 거예요. 그거는 또 우리 아들이가 우리 아들들로 전화 왔다면서 막 나한테 전화 온 게 엄마 운주를 찾았다고 누가 자기 살던 곳에서 얘를 딱 봤다는 거예요. 네. 네, 머리도 이렇게 딜로 꽁지고 키도 무슨 크고 몸매도 약하고 딱 사진에 얘가 맞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놓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두 손을 붙들고 막 사정을 했어요. 우리는 중국을 갔다가도 탈북자란 게 그러면 도로 붙잡기면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운주를 찾다 하다가 네 거지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겠는가 하고 가지 말라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놓고 제가 못 가게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만 갔다가
왔는데 거기도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가서 둔 리비돈을 또 그래서 또 다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보면 항상 매일 나는 퇴근해가지고 오면 세터미 쉼터에 들어가서 다음 학기부터 매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아들이 항상 저 사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없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없어요. 중국 땅 어디엔가 있을 텐데 지금 몇 년 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중국에서도 꽃제비처럼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쁘게 어디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사람들이 딸하고 통화하는 엄마들만 보기만 해도 저는 눈물을 흘려요. 회사에 나갔다가도 그게 얼마나 부럽고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한 생각뿐이다. 이제 우리 다시 만난다면 절대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입밥도 날마다 해줄 것이고 이쁜 홍장 많이 사줄게. 빨리 오라. 보고 싶다. 문지야 사랑한다.